팬들은 망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검색만 해서 쓰시면 돼요. 그게 맞아. 내가 뭐 3학년 학생들 수업이 이제 기말고사 이후에 3학년 수업이 좀 그렇다 그러면 서울시 그 홈페이지에 모의고사 센.go.kr로 가보세요. 센.go.kr 서울시청 홈페이지로 가서 여기 학력평가 자료를 누르게 되면 모의고사, 고등학교 모의고사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중3 아이들, 제가 만약에 하면 저는 중3 끝나고 애들 놀리지 않아요. 놀 때가 아닙니다. 얘네들이 고1 가서 3월 모의고사에 보고 애들이 다 그냥 완전히 까버려져요. 양이 중학교에서 독해불 양의 대여섯 배가 되는 걸 한 시간 안에 다 풀어야 되거든요. 놀 때가 아니죠. 센.go.kr 가서 학력평가 자료를 누르고 3월 거만, 왜냐면 또 이게 또 선행학습 12에 휘말릴 수 있거든. 근데 3월 모의고사 시험 범위는 중학교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해서 학력평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또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다못해 영어 듣기라고 듣기 문제 거기 듣기 문제 MP3도 다 올라갈 수 있거든요. 검색하시면 돼요. 고1 연도는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 최근 연도부터 쭉 풀어주시면, 그리고 애들한테 안내하고 선생님이 다 선행학습 시비 때문에 너희들 다 풀어주고 싶지만 풀어줄 수가 없다. 선생님 3월만 풀어줄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들 해갖고 와라, 풀어봐라. 그리고 저는 제가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고등학교 중상 끝나고 나서 제가 해준 일은 레이저 프린터 사준 거예요. 출력해서 풀어봐라. 출력해서 풀어봐. 그렇게 해야 체질이 그 겨울 긴 겨울 동안 그 수능 모의고사를 치를 수 있는 그 힘이 생기죠. 5일 단원 어떻게 검색해요? 그 내년에 2015개정 네. 구글에 가서 검색하시면 이미 나와 있을 거예요. 교육과정 평가원에 2015 15 영어 교육과정 2015 영어 교육과정 영어과 교육과정이 나와 있네요. 2015 이거 PDF. 그래서 이 맨 끝 부분에 이 부록에 단어는 거의 맨 끝에 있습니다. 이거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니까 저라면 이렇게 한다. 그럼 애들한테도 이게 상당한 설득력이 있죠. 노는 이 연구하자 우리. 놀 때냐 지금이 이거고 복사돼요. 컨트롤 C 복사됐죠. 이거를 이제 한글에다가 붙여넣었어요. 붙여넣었죠. 그럼 이거를 애들한테 이 단어를 다단 편집해. 5단이 좀. 똘똘한 애들한테 뭐 단어 뜻 찾아서 하고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네요. 2315 단어는 있어요. 기존에 기존 교육과정에 2315는 저한테도 파일이 있어요. 선생님들은 그냥 저하고 카톡 친구만 하시면 돼. 선생님 그거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1분 안에 다 찾아드려요. 일단 가능한 게 어디 있나? 가운데요. 이거요? 네, 밑에 하나. 이거? 네. 다섯.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지? 네. 이거 아니야. 지금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거 말고도 꿀팁 대 연속입니다. 네. 아, 여기
뭐 타이포 딕셔너리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다. 근데 이미 다 보신 거야. 근데 이렇게 전 교과별 교과가 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 좋은 왜 좋으냐면 학습자도 저항이 있어요. 늘 새로운 시도를 할 때는 애들을 교육해야 되거든요. 근데 굳이 교육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다른 과목도 다 저렇게 하는데 뭘 그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더 편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 1교시에는 우리가 시각 수업의 끝을 봤어요. 시각 학습을 통해서 단어는 물론이고 본문 독해까지 애들이 도전하게 하는 타이포셔너리를 학습합니다. 이제는 시각 말고 뭐가 발달한 애들, 청각이 발달한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요거는 첫째는 어원송인데요. 중3이나 곧 중3, 특히 기말고사 끝난 이후에 중3 아이들 뭘 할 것이냐. 근데 얘네들이 보나마나 그냥 내버려두면 고1, 3월에 좌절할 텐데, 그러려면 어원을 공부시켜야 돼. 그래서 여기 제가 어원송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노래로 만들어서 307을 ET실 좀 헷갈리시죠? 주소가 요거는 영어방 ET송쌤 저의 영어방 307로 이렇게 또 반주에 맞춰서 반주에 맞춰서 기말고사 끝나고 애들하고 이렇게 노셔라요. 접두사성 그유는 언더란 뜻 아래라는 접두사 자 이제 이제 너스커트는 아래에서 보아 쑥스럽다 이거 이게 굉장히 지금 생목을 하니까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낸 게 음성 변조기라는 애들이에요. 거의 좀 최근에는 음성 변조기도 하지 생목 안 합니다. 쑥스러워서 여기 S.U.는 자 반주하시고 같이 불러보시겠습니다. 하늘 언더란 아래라는 전두성 잘잘잘 서스펙트는 아래서 보고 무심하다 잘잘잘 잘잘잘 서포트는 아래로 옮겨 침대마다 잘잘잘 잘잘잘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하고 수업을 했는데 주무신다? 대비 둬야 돼. 고도 우리로 밖에 볼 수 없어요. 그 아이들하고 싸울 이유가 뭐예요? 어둠이 어둠을 물리칠 수 없다. 밝음만이 어둠을 이렇게 명작이죠? 저 도대체 송선생은 이런 것들을 언제 이렇게 만들까? 새벽에 조깅할 때. 올림픽 공원까지 저희 집에 올림픽 공원 바로 옆에요. 여기 올 때 1시간 50분 걸렸어요. 그거 다 오는데 6천 모거든요. 그때 노는 이 연구를 한다고 이거 가사 만들고 노래 만들고. 이게 어원. 또 요일창가, 실은 요일창가 이게 제자가 먼디 같은 먼디, 돼지 같은 투스데이 왠지 왠지데이 떨떨은 떨세 아 쑥스럽다 아 쑥스럽다 또 그 다음에 문법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사상창가 팔풍사송 이게 지금 전부 다 노래로 만들었어요. 미쳤죠? 집사님 저거 미쳤다 그랬어요. 당신 미쳤다. 미치게 재밌어. 그럼 선생님들도 만들고 싶지? 만들지 마. 다 만들어놨어. 다 만들어놨어. 사역부사 부부 빈도부사 퍼센트가 또 관계대명사송 이래면서 왔는데 동부 차이가 동부 궁합과 목포창가 목포창가 제가 작년에 만든 것 중에 회신작입니다.
목보창간, 목적격 보호창간. 네. 목보창간 2092년. 목보창간. 목적격 보호 중어와 수로지. 능동이면 뚜루루, 수동이면 피피. 지가 통상 네캐블렛 툭대고 아아아. 지각이 계속되는 아이래신 링링링. 이게 왜 회신작이냐면 이게 목보 창가를 목적격 보호 목적격 보호의 준동사 중에 무엇이 와야 되는지가 얘네들이 영원 무궁 정말 헷갈리는 엄청 헷갈리는 세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애들에게 설명하는지 중위 과정에서도 필요해요. 중위 과정에도 뒤에 근데 애들은 뭐가 문제냐면 지각동사 사역동사 뒤에 원형부정사 온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헷갈리고 살아. 그건 너무 과장된 게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된 거야. 그리고 왜 지각동사 사역동사 뒤에 왜 원형부정사 쓰세요? 왜 원형부정사? 자 요것도 요즘 이렇게 다이소에 가면 이런 게 나와. 자 오늘 요것 선물. 왜 원형부정사 쓸까? 선생님 우리 교사가 교사가 그 원인에 대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돼. 저게 원형 부정사가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귀찮아서 저래. 뭐하고 똑같냐? Go to home이라고 하는 놈이 아무도 없더라요. 어느 날부터 집에 간다 집안에 그냥 집에가 이렇게 Go to home 하지 않아 아무도. 그러니까 문법학자들이 궁색하게 변명한 게 뭐야? Home이 여기서 명사가 아니라 지불을 하는 부사다. 그 동색과 변명이야. 고 지각동사 사역. 눈 뜨면 하는 일이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하는 거잖아. 하루 종일 하는 게 인간의 감각이잖아. 하루 종일. 그리고 엄마가 뭐 시키고 뭐 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루 종일 듣는 말들이야 얘네들.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얘네들 뒤에 야 툴 빼 툴을 안 빼는 사람이 많아진 거야. 툴 빼버린 거야. 그래서 이 노래를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는 어떤 관계다? 주어와 수로 관계다. 그래서 여태 가치도 포인트가 목적어를 목적어를이라고 해석하면 다 꼬입니다. 어떻게 목적어 가 목적어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목적어는이라고 하고 그 뒤에 나오는 동사와 능동인지 수동인지 그걸 알아야 돼. 수동태, 능동, 수동은 또 언제 이미 수동태 참가가 있어. 수동태 참가에서 이미 하다 했다 능동태 돼지 받치당 수동태 이게 있어. 아, 능동태는 뭐야? 하다 했다. 수동태는 뭐야? 되다 지다 받다 키다 당하다 다 있어. 그러면 애들 이미 공부했거든. 그래서 하다 했다면 뭘 치는 거야? 그러잖아. 근데 수동이면 뭐가 돼? 피피. 수동이면 볼 것도 없어. 되다 뭐뭐가 뭐뭐 되다 뭐뭐 지다 뭐뭐 봤다 시다 당하다면은 아무 볼 것도 없어. 고민도 딱 끝. 그냥 무조건 피피야. 오케이. 단 이게 능동일 때의 변화가 생겨. 능동인데 어떨 때 앞에가 뭐가 있어?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응?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응? 느끼는 이 감각. 감각 동사는 전부야. 많아. 지각동사는 거의 다, 뭐, 심각한 옥점, 뭐 이런 단어까지도 다 지각동사. 근데 사역동사는 말은 참 어색하기도 하고, 기껏해야 몇 개야? 세 개밖에 없어. 강제의 수준이, 왜 그런 강요하는 거고, 요건 시키는 거고, 요건 허락하는 거고. 이렇게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라? 툭 빼고, 알랄라. 동사 오는 거. 근데 지각이. 보고 듣고 느껴 맡겨 이게 계속될 때는 아이 대신 뭘 써라? 냉 현재입니다.
훌륭한 발명품이죠. 네. 같이 불러주시기 전에 음성 변조기 앱을 다 까세요. 네? 보세요. 음성 그래야 돼. 그러지 않으면 쑥스러워. 음성 변조기 노란색. 노란색 앱이 있어. 구글 플레이에서 휴대폰으로 깔면 쉽다. 네? 휴대폰으로 깔면 휴대폰 앱이에요. 무료 앱이야. 그리고 우리가 이걸 목포 창가 목적 좁고 중어와 수로지 능동이면 뚜루루 수동이면 피피 지가 뚱한 내캐물에 축세고 알알알 지리아리 계속되는 알레신 닝닝닝 목적 좁고 중어와 수로지 능동이 이게 얼마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냐 애들한테 노란 거. 애들이 모자이크를 원해서. 다 수행으로. 어쩐다. 어쩐다. 이제 자, 교과실에 있는 소품들이에요. 뭐 트라이앵글도 있고 탬버린도 있고 다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막 흔드는 거예요. 가릴 수 있는 온갖 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쓴 걸로 하는 겁니다. 본인들이 이게 당당할 때는 이렇게 해요. 자신감 있는 애들이요. 그럼 애들이 다 하냐? 그렇지 않아. 쑥쑥 그럼 애들이 또 안 해. 이렇게 다 주고 얘네들 이거 하면 저작권료를 꼭 지불해줘요. 이거 유튜브에 이거 바로 페이스북에 올리거든요. 그럼 조회수가 600에서 1500 사이. 그러니까 저희가 1500에서 목포 창가 모르면 간첩이야. 왜냐면 이걸 올려서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그 애들이 하는 걸 애들이 다 봤거든. 근데 문법 설명을 거창하게 안 하고 온몸을 느끼고 저작권료 요거 한 주먹 얘네들 초상 거 있잖아. 한 주먹 나중에 딴소리 못 할게. 너들 애 따르셨어요? 네. 뭐라고 했지? 노래를 음성 변조하는 게 될까요? 음성 변조하는 거예요. 이름 음성 변조로 치면 되나요? 음성 변조기 이렇게. 음성 변조기. 음성 변조기. 맞네. 여기 음성. 이게 고사마이들. 저는 사이버 보충석을 해요. 옛날에 사이버 보충석 하도 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무료로 사이버 보충석 한다고 토요일 날 애들 불러다가 희망자 애들하고 보충석 하는. 근데 어떤 애가 I had my leg broken은 무슨 형태인가요? 그리고 이거 틀린 거 아닙니까? 해는 사역동사니까 동사원형 써야 하잖아요. 공부해 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해설로 다루게 했죠. 목적 겹고 자, 음성 변조기 설치하세요. 네, 설치하시고 저 노래 녹음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응? 네. 저 노래. 목적은 목적적고 주어와 수어지 뚜루루루 수동이면 비비 지각동사 맥해블렛 투빼고 지각이 계속되면 아이 대신 자, 음성 변조기에다가 음성 변조기 해서 들어보시고 모드가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걸 보시면 돼요. 녹음하시고 녹음하십시오. 근데 별로 못 불러도 괜찮게 들려요. 별로 나
헬륨도 좋지. 진짜? 녹음해 주세요. 성경 보아 주어지 다 들어보고 저장해야 돼. 그 다시 해야 돼. 그래요? 네. 이거 들어보세요. 이거 저장. 저장 안 돼. 저장 안 돼. 눈 흘렸어. 안 됐어요. 마음에 드는 거. 헬륨. 취향이 좋아. 뭐야. 솔직히 취향이 있고. 좋았어. 아니, 새해가 뭐라나요? 선택하는 거야. 헬륨을 하라고. 선택하는 거예요. 들어보고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러면 실행 중에 저장은 안 돼요. 실행을 준비하고 저장하셔. 저장하세요. 이제 또 한국학의 영어 교육의 혁신이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애들한테 교과서 인증이 있죠? 리더라우드. 리더라우드 수행을 음성 교육으로 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쪽팔리지 않아서 반쪽에다 올리는 거야. 선생님한테 휴대폰 받아다가 그 시간에 교과서 공부를 몇 초 이내로 읽어라. 몇 초 이내로 읽으면 만점이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애들이 재미로 한단 말이야. 저한테 카톡 보내신 분께 드릴게요. 일단 뭐 드리려고 갖고 있는 게 많어. 여기 성공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카카오톡 열쇠고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카톡을 가서 시행평가형이야. 선생님. 네. 음성 단속기를 해서 눌렀잖아요. 네. 노래했잖아요. 네. 끝났어요. 끝났어. 그럼 저장 딴거 눌러. 그 다음에 헬륨을 고르는 거 눌러. 들어보는 거. 헬륨? 들어보. 들을 수 있고. 이건 그냥 보통 목소리. 아. 이건 술 취한 목소리. 아. 동물 목소리. 아니, 그 버전별로 조금씩 다른. 뭐 음성 변조 모두. 선생님, 저 어떻게 올리나요? 보통은 헬륨하고 다람쥐가 가장 무난해요. 전 그 둘 중에 하나를 집사람에게 들려주고 집사람이 선택하게 합니다. 자기는 조성이 된 건가요? 어떻게 보내요? 네, 저한테 카톡으로. 선생님, 카톡. 이렇게 어떻게 올려요? 올릴 때 어떻게? 올릴 때 이렇게 식으로? 했어요. 어떻게 올려요? 아, 저장이 저장을 한 다음에 공유 저장을 한 다음에 일단 저장을 누르세요. 네, 저장을 눌러서 네, 그럼 오케이 나오세요. 드리겠습니다. 애들 선물 주면 엄청 좋아합니다 이거.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천 원인데 엄청 싸. 네? 저장.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 저장. 됐어요. 그게 뭐예요? 저장했죠. 저장. 네, 있어요. 저장해서 카톡으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아, 공유는 아니야. 공유하지 않아요. 있을 거예요. 이거 완구점 보냈어요. 예, 보내요. 헐, 완구점에 가서 감사합니다. 완구점에 가서 득템한 거예요. 귀엽죠? 이거 이제 애들 선물로 쓸 벌레? 벌레? 선물 없는데? 벌레 어떻게?
쌤 이거 다이소에서 샀나요? 네. 다이소에서 이거 하나 천 원이에요? 네. 천 원. 아 그거 다이소에 없어 그거는. 못 받는 거네. 오엑스는 다이소에 있어. 아 여기 다이소 있어요? 개인이 갖고 있어요. 목포 창가뿐만 아니고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가정법도 많이 가르치시면서 헷갈리고 예, 그런 분인데 이거 종이지. 가정법도 분사구문송도 있어요. 분사구문 접주동 접속사 주어 동사 접속사는 이조양시 동계지 말입니다. 이후에 진 조건이 후 양보는 토 시간은 동시에 진 계속 동작은 엔 재미없으면 잘 알아. 가정법 패러디송 예, 요즘엔 제가 이렇게 영어로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건 맥 수출을 위해서. 수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이거. 빰바라단단, 딘디디, 딘디, 딴다라단단, 하나 하면 할머니가 그 노래. 단순가정은 if, 과거, 우슈꾸마, 알랄랄. 그리고 이제 요때 예, 소리를 내주면. 단순가정은 if하고 우슈꾸마 알랄랄 완료가정은 if had pp 우슈꾸마 해도 pp 혼합가정은 if had pp 우슈꾸마 알랄랄 그 다음에 랩이에요 우드 슈드 쿠드 마이트 이거 문제풀이 파트로 갑니다 자 if it rains 몰라 아이스테이어토 If you promise to call me or 과거네요 과거니까 여기 우슈꾸마 알랄라 이 중에 골고 이런 식으로 같이 불러보실까요? 단순가정은 시작 단순가정은 if 음성변조기 음성변조기 그 절대 민망하지 않아요 애들한테 음성변조기 돼서 톡으로 보내주면 절대 쪽팔리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선생님의 노래 실력이 가려져요, 이렇게 살짝. 무슨가정. 모릅니다. 그런다. 잠시 하자, 잠시. 언제 하실 건데요? 언제 하실 건데요? 잡아. 잘해. 무슨가정, 이부가고, 우슈구마, 알랄라. 알려가정, 이부해피리. 우슈구마, 하피리. 우슈구마 소문자 스티커 극히 드물어요. 여기 인터넷으로 주문하실 수 있는 주소가 있어. 그래서 이거 선물로 드릴 거예요. 저한테 보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친구. 여기 있잖아.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괜찮네. 얘들한테 신나겠는데. 진짜 신나겠네. 몰라 해가 넣었다. 다른 송도 있으니까 자기 이름한테 관계대명사 송도 제가 애정을 갖고 있는 거야.
관계대명, 저 중학교 2학년 때 관계대명 담임 때문에 머리 깨지는 줄 알았어. 뭐 이런 괴물 같은 장치라는데, 영어는. 그래서 그거를, 관계대명사의 원리를 제가 잘 해설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우슈쿠미야. 우슈쿠미 아니야. 우슈쿠마지. 마이트니까 마이트. 아, 우슈쿠마. 마이트는 알랄라. 우슈드 쿠드마이트. 근데 제가 이걸 왜 시작했냐. 작년에 지금 중3 애들이 엄청나게 활발한 거야. 활발해. 근데 저는 활발한 애들 옆에 가면 기가 빨려. 내가 좀 주눅 들거든. 그래서 아, 애들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얘네들이 활발하고 음악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작년에 다 만든 거예요. 지금 30개 중에서 작년에 29개 만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애들하고 이 래퍼가 엄청 지금 중상이더라. 서로 연인 같아.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굳이 체육대회까지 갔어. 뒤집어주고. 이렇게 하면 성태만 곡도 아니야 아니야. 작년 여기 관계대명사 속 곰세마리. 곰세마리.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이 있어. 뒷명사가 사이로와 연결해. 사랑이며 구호주 사랑이며 미치. 셋 뒷문장 속 역할에 따라 셋 중에서 잘 역할에 따라. 뒷문장 속 또 어디? 뒷문장 속 역할에 따라. 뒷문장 속에 주어면 주격, 소유면 소유, 목적어면 목적. 두 주먹 치고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안 보이는데. 손 보러 손 자세로 손 보러. 두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뒷명사가 사이로와 연결해. 이렇게 사람이면 구주, 사람 아니면 위치. 이런 거는 신체 학습자들 있죠. 선생님들 수업할 때 너무 신기한 애들. 걔네들이 이거 잘해. 걔네들은 이거 하면 선생님하고 갈등이 나 해도 돼. 이게 몸이 바보가 아니잖아. 오히려 뇌보다 더 빠른 게 몸. 나 여기 그거 하고 싶다. 여기 중독자 있어 여기. 문장 속에 같은 명사 있어. 어떻게 하라고? 뒷명사 뭐. 나중에 전폭 해. 집에 가서 복습해. 그래. 집에 가서. 집에 가서 해야겠다. 아, 이 분사구문송도 불후의 명작이야. 내가 했지만 참 불후의 명작이야. 분사구. 이것도 동도궁합과 거기가 있잖아. 여기요. 거기에 있잖아. 제가 하고도 미친다니까 제가. 동도궁합과. 동도궁합. 저거 뭐라고? 배경음악 저작권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를
그 음성 변조기를 활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배경음악은 나중에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면 쪽팔리잖아. 그래서 음성 변조기에 제 유튜브 아이디가 홍용호로 검색하시면 나오고 티코리아 이거는 옛날 2000년대인가 현장 같은 선생님 나왔던 거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게 또 새로운 역사가 열렸어. 제가 듣기평가 말점송을 그저께 작살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다 톡방에 올렸다 그랬더니 어느 여선생님이 그걸 노래를 불러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용인 문경과학교의 이선 선생님께서 듣기평가 부지런 평가 영문에서 가두고 유서같이 입술 붙고 그린 특징 적어놔 듣기 평가 만점 듣기 평가 만점 듣기 평가 집중력 평가 더 따라 받으냐 다음 문제 미리 봐줘 듣기 평가 만점 듣기 평가 만점 그런 이제 애들 너를 불러보게 하고 일단 듣기 평가 그 시험지 받으면 14번부터 17번까지 해석해놔라 영문 답지 해석하다가 문제를 다 이어버려 그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유사한 답지 속에 정답이 있을 확률이 80%다. 도서관날 책방 나오고 반드시 그 중에 잘했다. 비슷한 것 중에 답이 있어. 왜냐하면 혼동대라고 그런 걸 집어넣는 게 원칙이거든. 그러니까 유사한 것 중에 잘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림 특징. 다 단어별로 뭐 외모다 그러면 뭐 스커트, 글래스 있으면 이런 걸 적어놔라. 두 번째는 뭐냐. 첫 단어에 낚이지 마라. 우와 답 찾았다 그러다 낚여. 넌 중2 이상은 첫 단어가 절대 답 아니니까 주의해라. 그 다음에 다음 두 문장을 대화를 듣고 옳은 거 고르시오 틀린 거 고르시오 할 때 yes no question인지 wh question인지만 알아도 다 찾을 수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문제 풀었으면 미련 없이 어디로 가라? 다음 문제를 미리 봐둬라. 평상시 제가 애들한테 듣기 만점 비기라고 했던 거를 노래로 노래 좋아하시는 손님 이렇게 불러서 주시면 좋겠죠? 여기 이렇게 봐 웃기는 사람이죠 제가? 문장의 오형식 문장의 오형식 주동사 2형식 주동보 2형식 주동목 3형식 문장의 5형식 이제 통계가 나왔네 주동목 목 4형식 주동목 5형식 짠 문장의 5형식 이러고 살아 제가 뭐 또 팔뚝다 송도 있어 짠 조깅하다가 다 만들고 이게 물약하는 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 없는 게 뭘까? 없는 게 그러니까 제가 올해 휴직을 한 게 그거예요.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동안 33년간 애들과 가르치면서 이걸 우리 후배 선생님들한테 정리를 해서 그래서 문법에 관한 뭐 아주 기본적인 팔품사 뭐 이런 것부터 부정사 부사적 요소 목결을 이제 형부 목적 결과원 이유 조건 형용사 부사 수식 다 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노래로 했을 때 더 기억을 잘 남죠. 뭐 목적이 뭐냐 하려고 목적 해본 이 결과 하니까 원하는 걸 본 이유 한다는 조건 근데 이게 순서 하려고 근데 이게 잘 안 되려 몸이 먼저 기억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이렇게 하면 뭐야? 하려고 한다 이게 의욕을 표현. 하려고 목적. 그다음에 해보니 결과. 결과 조형법. 어? 와보니 사라졌네. 일어나 보니 유명인 되어 있었네. 그런 것도 이렇게. 2교시는 1교시는 시각 수업의 끝을 봤어요. 그다음 2교시는 청각 수업, 음악과 수업. 어? 3교시는 무엇을 할 것이냐? 3교시는 기타 꿀팁, 개 꿀팁.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쉬실 때 건물 한 바퀴 돌아오십시오. 알았어?